진행하는 것을 지금 좀 전에 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실습 환경은 아나콘다에 대한 환경이고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해서 저희가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실제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 안에 패키지들을 설치해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어떤 가상 환경에 관련된 어떤 설명들을 여기다 적어 놓았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그 분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분석 환경을 실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아나콘다를 설치하는 방법들은 기존의 파이썬의 기초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 구글에서 아나콘다라고 입력을 하시면 여기 가장 상단에 아나콘다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운영 중인 OS의 플랫폼에 맞게 파이썬의 버전을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화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실습에서 사용할 파이썬의 버전은 3.7 버전이고요. 이 안에 OS는 64비트 버전이기 때문에 64비트 그래픽 인스톨러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제 설치는 매우 간단하고요. 이제 넥스트를 통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 가상 환경을 만드시게 되면 저희가 env라는 명령을 통해서 저희가 그 실제 만들어진 가상 환경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저는 이미 kdata 클래스라는 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 놓은 가상 환경을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하는 명령은 액티베이트 하시고 방금 만든 가상 환경 이름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롬프트에 가상 환경 명이 앞에 있는 부분들이 가상 환경 명칭인데 이런 부분이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안에 저희가 어떤 리스트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보고 싶으시면 본다 리스트라는 명령을 치셔서 실제 그 가상 환경 내에 설치된 패키지하고 그 안에 있는 버전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numpy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판다지 같은 경우에는 이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셨으면 바로 주피터를 실행을 해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제 설치된 부분에 가서 주피터를 실행하셔도 되고, 근데 여기서 주피터를 실행하시게 되면 이건 기본 베이스 가상 환경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가상 환경에 설치한 패키지가 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환경으로 이동을 하시고 저희가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치면 저희가 방금 그 가상 환경 내에 설치한 패키지들이 다 올라오면서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주피터 노트북에서 좀 옵션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옵션 중에 이렇게 노 브라우저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것은 웹상에서 실행돼서 바로 수행이 될수 있는데 실제 저희가 그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할 때 이런 노 브라우저라는 옵션을 주시게 되면 브라우저가 뜨지 않은 채로 서버로서의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쪽에서 해당 서버에 붙어서 웹상에서 이렇게 실행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되게 되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피터 노트북이라고만 주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당 플랫폼 OS에 연결된 기본 웹 브라우저가 열리게 되고요. 그 아까 보셨던 그 하위의 그 콘솔에 이 연결되어지는 이런 정보로 웹브라우저가 열리면서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해당 경로, 기본 경로에서
이런 파일들의 목록들이나 저희가 실제로 이 주피터 노트북으로 어떤 작성된 파일들이 있다면 여기서 바로 실행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새로 저희가 주피터 노트북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해서 여기 파이썬 3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새로 노트북이 하나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보시면 방금 바로 지나갔는데 저희가 시작이 될때 파이썬의 커널 프로세스하고 연결을 시켜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 커널이 연결이 되면 실제 이 웹상에서 저희가 파이썬으로 코딩을 할수 있게 되는 환경이 구축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뭐 파이썬의 명령들이나 주피터의 어떤 단축키를 조금 확인을 해보면 예를 들면 저희가 이렇게 프린터를 하는 명령어를 치고 이걸 해당 셀에서 수행을 하게 하려면 Ctrl Enter를 누르면 해당 셀에서만 수행이 됩니다. 근데 해당 셀에서 수행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인풋을 받을 셀을 더 만들고 싶다면 Shift Enter를 누르시면 해당 셀은 출력이 되면서 이렇게 값이 뭐또 하나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유용한 명령어가 있다면 저희가 실제 그 주피터의 장점을 설명드리면서 다른 많은 언어들을 좀 지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그 중에 하나가 마크다운이라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부분을 마크다운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앞서 이렇게 보시는 프롬프트하고는 좀 다른 셀 화면이 출력이 되고 저희가 이렇게 샵의 개수를 통해서 글씨 크기를 좀 조절을 하고 이 안에 뭐 설명을 이렇게 쓰고 엔터를 누르면 저희가 실제 주피터 노트북 내에 어떤 뭐 실제 진행하는 코드에 대한 설명문을 뭐 주석으로도 넣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리포팅 하는 식의 어떤 설명문을 좀뭐 이쁘게 좀 달아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명령들이 단축키가 존재를 하는데 보통은 ESCM이라는 걸로 저희가 실제 마크다운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이런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면 저희가 어떤 라인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뭐 디버그 또는 그런 코드 화면을 볼때 라인 표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ESCL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저희가 그 옆쪽에 라인 번호를 붙여서 아 이게 지금 코드상에서 이게 몇 라인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직관적으로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주요한 단축키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이 주피터 노트북 안에서 외부에 있는 어떤 파일이나 스크립트 또는 그 명령어를 실행하고 싶을 때 느낌표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이썬의 버전을 확인하고 싶으실 때는 저희가 명령창에서 원래는 파이썬하고 버전 이렇게 쓰셨어야 되는데 저희가 앞에다가 느낌표를 주는 것만으로도 외부에 있는 명령어 또는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외부에 있는 명령어가 잘 수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 주피터 노트북에는 그 매직 펑션이라는 걸 지원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좀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직 펑션을 활용하는 그 방법은 앞에 퍼센테이지를 붙여서 저희가 그 매직 펑션의 이름을 정의하는 것만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라인이 길어지게 된다면 저희가 퍼센트 두 개를 붙여서 실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시각화, 파이썬에서 시각화를 활용하는 툴 중에 하나인 그 맵플롯이라는 게 있는데, 뭐 그런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여기 안에서 인라인으로 좀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주피터 내에서 인라인으로 저희가 바로 시각화를 하면서 어떤 데이터들의 결과를 보고 하는 부분들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행되는 코드에 대한 어떤 명령어 실행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측정할 수 있는 매직 펑션도 또 존재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time이라는 변수로 time이라는 함수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해당 실행문이 있는데 이 실행문에 걸리는 측정 시간을 알려줘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time이라는 매직 함수 말고도 timeit라는 매직 함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평균을 지금 수행 시간에 대한 평균을 루프를 돌면서 구해주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균이나 아니면 편차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구해주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맥스 값을 구하는 어떤 로직을 돌렸다. 예를 들면 그 x라는 그 실제 들어가 있는 리스트 내에서 맥스 값을 찾아줘라는 것들에 대한 그 수행 시간에 대한 평균을 좀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노트북에서 작업을 하면서 바로 어떤 하드디스크나 이런 부분들의 파일을 쓰고 싶을 때 사용하는 매직 펑션은 저희가 write 파일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해당 그 매직 펑션 뒤에는 저희가 실제 하드디스크에 쓰여지게 될 이름, 파일 이름을 명시하시고 안에는 내용들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시고 누르시면 저희가 test.txt가 지금 노트북이 지금 떠져 있는 그 해당 경로에 같이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정말 그 해당 파일이 잘 만들어지고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려면 그 윈도우 명령을 실행하시는데 저희가 파이썬 노트북에서 외부에 있는 명령을 실행하시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낌표를 주시고 명령을 주신 다음에 파일명을 주시고 누르시게 되면 저희가 방금 입력 그 해당 파일명에 입력한 내용들이 잘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저희가 IPython SQL을 설치를 하고 로드 EXT 매직 펑션을 이용해서 SQL을 좀 로드해 보도록 할 텐데요. 로드 EXT 하고 SQL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SQL 펑션을 로드할 수가 있고 지금 제가 이미 로드를 해놨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안에 내장되어 있는 SQLite를 이렇게 연결 문법을 써서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여기서 바로 이제 SQL을 진행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테이블을 만드는데 저희가 정통적으로 만드시는 방법처럼 예를 들면 만드시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넣을 건데 예를 들면 이름은 나이는 이렇고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하면 그 SQLite에 그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테이블이 기본 테이블이 만들어질 거고 저희가 이렇게 원하는 네, 그걸 원하는 쿼리를 통해서 방금 넣은 어떤 또 데이터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드 EXT 매직 펑션까지 좀 알아보셨고요. 관련된 매직 함수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려면 ls 매직이라는 명령을 쓰시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매직 펑션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니까요. 한 번쯤은 이렇게 한번 보시고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템플릿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어떤 현업에서 어떤 일이 주어지고 또는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 그것들을 다 맞추게 되면 어떤 프로젝트의 결과로서 산출물 또는 인도물을 저희가 만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정형화되어 있으면 매번 그 프로젝트 산출물을 작성할 때 힘들게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템플릿에 맞게끔만 저희가 작성을 해서 이렇게 프로젝트 결과물로 제출하면 되는데 실제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도 미리 그런 부분들의 템플릿을 잡아놓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이썬 해당 분야에서 실제 좀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그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템플릿 중에 하나는 쿠키커터라는 템플릿인데요. 아래 그 저희가 해당 주소로 가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글에서 쿠키 커터라고 치시면 이렇게 GitHub 페이지가 하나가 나오실 거고 이렇게 뭐 관련된 어떤 설명들이 뭐 이렇게 나올 거고 관련된 어떤 문서 그 매뉴얼들이 적혀져 있는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아까 그 GitHub에 대한 주소들을 저희가 들어가 볼 텐데요. 깃허브의 주소를 들어가시면 저희가 쿠키커터에 대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템플릿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뭐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설치하는 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콘다 인스톨 명령을 써서 저희가 쿠키커터라는 것을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쿠키커터라는 명령을 써서 해당 URL을 주시고 저희가 그 인터랙트하게 그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한 그 답을 몇 가지를 하면 저희가 기본 분석 프로젝트 템플릿이 이 아래와 같이 좀 만들어지게 됩니다. 실제 저희가 뭐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될 때는 뭐 굉장히 많은 산출물이 나올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몇 가지를 정형화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가 처음에 기본적으로 쓸 원시 데이터, 로우 데이터에 대한 것도 당연히 데이터에 뭐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가져온 데이터라든가 아니면은 저희가 가공된 최종 결과물이라든가 아니면 중간 과정에서 저희가 변환한 어떤 데이터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데이터에다가 이렇게 뭐 구조체를 만들어 놓고 저희가 옮겨서 산출물로 작성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작성했을 때 어떤 문서들에 대한 도움말이나 이런 부분들 도큐멘테이션들이 있을 건데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런 부분들은 뭐 독스에다가 작성을 해서 넣으시면 될것 같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어떤 모델을 뭔가 분석을 하면서 모델을 만들 건데, 뭐 그런 모델들을 여기다가 요약해서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저희가 방금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에서 작성한 그런 어떤 데이터 분석을 위한 어떤 소스 코드들은 또 여기 노트북에다가 잘 정리해서 넣으셔도 되고. 또 외부에서 이거 분석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어떤 참고 자료들은 또 여기다 레퍼런스에다가 넣으셔도 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어떤 보고할 자료들을 내보내기 해서 만든 HTML, PDF 뭐 이런 어떤 파일들은 리포트나 요거 밑에 피규어에다가 참고해서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Requirement TXT라는 건, 처음에 저희가 콘다, 아나콘다를 설치하고 제일 먼저 진행했던 작업이 가상 환경을 만드는 작업이었었는데요. 그 가상 환경을 만들 때 저희가 그 안에 저희 분석을 위한 원하는 패키지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분석 환경이나 다른 컴퓨터에서 동일하게 저희가 만든 패키지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패키지들이 가상 환경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익스포트나 아니면 그런 명령들을 통해서 가상 환경에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설치된 패키지, 아까 리스트를 보셨는데 그 리스트를
TXT로 내보내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이런 환경들을 다시 구현해내고 싶을 때 단순히 그 가상 환경 이름만 주고 하나 만들고 요 리콰이어먼트 TXT를 가지고 패키지를 깔아주면 기존과 동일하게 가상 환경에 있는 패키지와 동일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소스 단에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실제 구현체를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파이썬으로 모듈로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그래서 실제 뭐 데이터를 생성 예를 들면 로우 데이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직접 이렇게 만드는 소스를 넣으셔도 되고 모델도 마찬가지고 시각화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템플릿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가 이 프로젝트 템플릿을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저희가 분석 프로젝트 템플릿을 좀 설치해 보도록 할 텐데요. PIP 인스톨로 하겠습니다. 콘다 내 리파지토리 내에 쿠키커터가 없을 수 있어서 저희가 PIP 인스톨 쿠키커터를 하시고 저희가 설치를 만들었던 가상 환경 내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그 해당 쿠키커터라는 것들을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뭐 따로 중복해서 진행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요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 때 필요한 패키지 중에 하나는 그 Git이라는 그 소스 관리를 하는 툴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실제 플랫폼에 맞게 실제 그 Git 사이트에 가셔서 뭐 저는 이제 윈도우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즈 버전을 받으시고 설치를 진행하셔야 프로젝트가 생성이 될 때 이슈 없이 만들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렇게 다 이제 해당 모듈이 설치가 다 잘 되면 프로젝트를 만드는 명령은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쿠키커터라는 명령을 주시고 실제 해당 GitHub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저희가 프로젝트를 바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직접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전에 한번 수행한 적이 있어서 나오는 명령어인데 나오는 화면인데 새로 시작하시면 바로 프로젝트 이름부터 물어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테스트라고 하고 리포 네임은 동일하게 주시고 작성자 이름을 주셔도 되고 디스크립션도 주셔도 되고 그 다음 저희가 라이센스를 선택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 기본 MIT 라이센스 주시고 만약에 그 아마존의 S3로 뭔가 연결하는 어떤 설정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넣어주셔도 되고 저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썬의 인터프리터 버전을 뭐 쓸 거냐 저는 3버전을 쓸 거기 때문에 기본 디폴트 1번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테스트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해당 테스트 내에서 트리라는 목록을 치시면 저희가 이 GitHub 주소에서 봤던 그런 기본적인 어떤 폴더 구조체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 해당 폴더 내에는 기본적인 어떤 파일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 프로젝트 템플릿을 만드는 것을 해보셨고요. 앞서 주피터 노트북 실습을 통해서 간단하게 그 편리한 기능들을 알아보셨는데요. 저희가 주요하게 어떤 줄번호를 표시하는 기능 그리고 저희가 코드에서 설명문으로 바꾸기 위해서 마크다운을 사용할 때 ESCM 이라는 부분 단축키로 접근했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엔터 그런데 저희가 코드를 실행하면서 또 다른 셀을 추가하고 이동하려고 할 때는 Shift 엔터 그리고 외부에 있는 명령어나 어떤 외부에 있는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느낌표를 앞에 붙이고 해당되는 명령어 또는 스크립트를 진행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저장하실 때는 컨트롤 S. 주피터 노트북에는 매직 펑션이라는 유용한 기능들을 제공한다라고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저희가 간단하게 주피터 노트북 내에서 어떤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고 싶으실 때 웹플러드라는 라이브러리를 주로 사용하는데 그런 것들을 주피터 내 인라인으로 저희가 차트나 이런 부분들을 안에다 붙여가면서 작업하고 싶으실 때 이렇게 매직 펑션 중에 웹플러드립을 인라인으로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실행되는 어떤 코드들의 실행 시간을 측정하고 싶으실 때는 time이라는 매직 펑션 그리고 그런 어떤 코드들의 실행되는 시간들을 평균으로 저희가 이렇게 확인하고 싶을 때는 timeit 그리고 파일을 생성하실 때는 이렇게 write 파일이라고 하시고 파일 명 이름 주시고 그 줄을 바꾸셔서 실제 그 파일 이름에 들어갈 내용들을 기입하셨으면 됐었죠. 저희가 SQL을 저희가 주피터 노트북에서 활용을 했었는데 IPython SQL이라는 모듈을 PIP를 통해서 설치를 하고 SQL이라는 거 외부에 있는 SQL이라는 어떤 부분들을 로드를 하려고 할때 저희가 퍼센트 로드 언더바 EXT라는 부분으로 확장 로드해서 저희가 주피터 노트북 내에 좀 아주 편리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서 활용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매직 펑션을 쓰실 때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는 퍼센트가 하나인 것은 싱글 라인으로 쓰실 때 그리고 퍼센트가 두 개인 거는 멀티 라인으로 쓰실 때 그렇게 퍼센트 하나, 두개 이렇게 붙이신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